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위!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D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마 전 이제 넥슨 아레나에서 쇼케이스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쇼케이스에 공개된 그 뭐 업데이트 된다는 내용들, 앞으로 카트라이더가 더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그런 이제 패치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자분들이 이제 공개하면서 여러분들 라이더분들께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카트라이더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던가 또는 쇼케이스 그때 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먼저 퍼스트 로디라고, 로디 시리즈 뭐 차가 일단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차가 나온다는 거 관련해서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 사진은 이렇습니다. 퍼스트 레전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카트 바디를, 이 차가 나오겠죠 뭐. 네, 이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니까 공개했겠죠. 근데 차가 되게 약간 슈퍼카 같대요. 슈퍼카 굉장히 디자인이 이쁩니다. 이게 이제 차가 나온다는 게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 거 라이센스를 여러분들께 이제 또 넥슨에서 다시 만든다고, 새롭게 다시 나온다고 공개를 했었죠. 원래 예전에 뭐 L1, L2, L3 해가지고 라이센스가 있었고 엠블럼도 딸 수 있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뭐 라이센스 따는 거, 취득하는 거, 뭐 면허증 따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번 패치를 통해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L1, L2, L3로 추가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빠름, 맵바, 갑바, 그리고 제일 느린 게 보통인데 보통 빠름, 맵바, 갑바가 있는데, 이거를 싹 다 뭐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L1, L2, L3로 갈 것 같아요. 예. L3가 아마 빠름일 것 같고, L2가 이제 매우 빠름, L1이 가장 빠름이지 않을까요? 일단 예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센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라이센스 따는 거 뭐 그 시험 보는 거, 네, 도전 모드 뭐 과제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라이센스를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도전 과제를 다 획득하시면 최종적으로 다 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신규 등급입니다. 레벨이 현재 일단은 지금 위에 보시다시피 노란 장갑에서부터 해갖고 별 장갑, 그 다음에 스타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메달이 되죠. 제 레벨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금메달 무지개인데, 이제 금메달 무지개 다음 레벨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가 일단은 빨간 색깔, 은 색깔, 금 색깔로 해가지고, 이게 뭐 훈장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무지개 메달 다음으로 이제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뭐 배지인지 뭐 훈장 마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일단 빨간색, 은색, 금색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 색깔 트로피, 은 트로피, 금 트로피 순으로 해서, 예, 마지막 만렙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테마입니다.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노르테유 테마, 포레스트 테마, 또는 월드 테마, 또는 아이스 테마, 또는 광산 테마, 여러가지 테마들이 많죠. 지금까지 테마가 뭐 많이 또 나오고 하면서 이제 트랙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신화 테마라고 해가지고 이런 테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마 뭐 트랙이 지금 보니까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여섯 개 트랙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여섯 개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데, 아마 신화 테마에서 트랙이 여섯 개가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화 테마 관련해서 카트 바디가 두 개가 나와요. 일단은 오른쪽에 뭐 약간 뭐
거북이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데 오른쪽 게 뭐 아이템 카트릴 것 같고 일단 이건 제 예상이고요. 왼쪽 게 아마 스피드 카트릴 것 같은데 두 개의 테마 카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 관련해서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캐릭터가 6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의 신화 테마 관련해서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캐릭터들이 나오면 또 오지게 뽑아야겠네요. 자, 그 다음 거 이거는 뭐 정리되어 있네요. 6개의 신화 캐릭터가 나온다, 2대의 테마 카트가 나온다, 4개의 신화 트랙, 아 4개가 나오네. 4개의 신화 트랙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들의 이야기, 이건 뭐죠? 그리고 몽환적인 부금? 뭐지? 부금이 새로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날짜는 여러분들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오늘이 11월 28일 지금 새벽 6시 17분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2주 뒤에는 카트라이더가 이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패치를 통해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운영자분들 화이팅! 자, 그리고 리그 관련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단 카트라이더 쇼케이스 기념해가지고 쇼타임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2018년 12월 1일날 토요일 밤 9시에 쇼타임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뭐 아이템 주는 거 9시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밤 9시에 여러분들께서 쇼타임 이벤트로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젤리 상자 두 개, 바로 이겁니다. 아이템 이름만 많이 별로지만 뭐 많이 별로지만 점점 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뭐 좋은 거 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이번에 대패치하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이템 같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제디 상자 두 개에서 뭐 이름은 별로지만 좋은 아이템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거 굉장히 많네요. 와, 카트레더가 이렇게 많이 노력하나요? 운영자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카트리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카트레더 리그, 네, 시즌 제로로 해가지고 뭐 일단 된다 돼 있고, 그 다음 리그 연속성 강화, 그리고 팀 지원, 구단 창단 지원. 그러니까 넥슨에서 뭐 리그 선수들 또는 리그를 앞으로 이제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제 라이더들을 위해서 뭐 지원을 많이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리그를 이제 연속성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자주 하겠다, 리그를 체계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리그 나온다는 이제 선수분들 또는 준비하시는 라이더분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트레더 이번에 두 번째 것도 소개해 드릴 거 있습니다. 시즌 제로 이제 도입돼가지고 시즌 제로 배틀로얄 에볼루션 버닝타임 듀얼 레이스 시즌 1, 2, 3, X까지 해서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여름에 시즌 한번, 겨울에 시즌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리그가 열린다고 이제 그랑프리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즌 1이 겨울이 됐네요. 그리고 시즌 2가 여름으로 됐고, 그러면 이제 시즌 1이 겨울이 됐고 시즌 2가 여름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 뭐 3, 4도 뭐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이런 식으로 연속성으로 이제 해서 체계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카트라이더 선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카트라이더 라이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카트라이더가 더 많은 발전을 기원하며 세 번째 거, 그 다음 거 소개해 드릴게요. 리그는 뭐 일단은 현재 그랑프리가 열렸죠. 11월 26일 날. 그래가지고 12월 9일까지 그랑프리가 온라인으로 그랑프리 예선이 지금 현재 치러지고 있고, 운전자분들께 하나 말씀드리자면 핵이 존나게 많아요. 운전자님 제발 모니터링 좀 해서 김정직 뭐 그런 끙끙이 새끼들 좀 잡아내세요 제발. 지금 배그 또는 뭐 뭐냐 다 핵들이 망해서 지금 인기가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카트라이더 여러분들 다들 아세요 그거 여러분들? 지금 카트라이더가 무려 검색 순위가 지금 여러분들 몇인 줄 아세요?
네이버 검색 순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11시 아직 11시란다. 11월 28일 새벽 6시 21분인데 카트라이더 검색 순위가 5등이에요. 5등. 예전에 카트라이더 검색 순위 몇 등인지 아세요? 28등, 30등 이랬어요. 진짜로 1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카트라이더 순위가 지금 5위까지 왔어요. 지금 완전 개떡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 3등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파 온라인 폰은 잡아야지 얘들아. 그치? 우리 카트라이더 에? 파이팅 해봅시다. 일단 5등까지 우리 카트라이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께서도 카트라이더 많이 유입도 되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화이팅! 자, 운영자분들 아무튼간에 이 영상을 보시면 제발 그랑프리 좀 해끙끙이 새끼들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바로 좀 제재시키고 좀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막말로 에? 진짜 이거 핵만 다 잡아내면 카트라이더 진짜 1위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예, 지금 현재 그랑프리 열리고 있는데 이런 대회에서 핵을 쓰고 있는 그런 유저들은 진짜 강력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진짜 핵 못 쓰도록 진짜 좀 좀 잘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넥슨 형님들 알겠죠? 운영자분들 화이팅 하시고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자, 그리고 12월 15일부터 아마 토요일이겠죠? 12월 15일 12월 15일이 토요일 맞네요. 12월 15일 토요일 그리고 12월 16일 일요일 해가지고 오프라인 예선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월 5일날이 이제 개막전을 해가지고 3월 23일 결승전까지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뭐 카트라이더 리그를 나오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라이더 분들 빨리 그랑프리 하셔가지고 점수 획득하신 다음에 팀 짜셔가지고 오프라인 예선 가가지고 본선에 꼭 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카는 리그 안 나갑니다. 예. 저는 리그 나올 거라고 뭐 기대하고 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방송이나 열심히 하고 영상 활동이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길드에 대해서 또 새롭게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길드가 아닌 이제는 클럽으로 해가지고 예. 클럽을 해가지고 아마 갈 것 같은데 일단 클럽 레이스를 해가지고 이런 게 뭐 나온다고 해요. 길드 전이겠죠. 클럽 레이스 해가지고 클럽 레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클럽 레이스 해가지고 시즌으로 해가지고 뭐 매칭 3판 2선 승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뭐 1경기 2경기 3경기 하면 끝나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만나면 1경기 2경기 3경기 하면 끝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뭐 세 판 중에 먼저 1등 뭐 한 번 이기고 1경기 이기고 2경기 이기면 끝나요. 예, 매치가. 그럼 그다음 매치가 또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즌별로 해 갖고 클럽 이제 레이스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가 또 새롭게 항상 여러분들 4레까지 가더라도 마크 항상 고민되고 그다음 마크 할 게 별로 이쁜 게 없었어요. 근데 이런 75개의 마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지금 현재 표시된 거는 18개인데 아무튼 75개의 새로운 마크가 총 75개니까 일단 이것만 나오는 거일 것 같아요. 이것까지 다 해서 75개의 마크라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프로페셔널 팀 마크는 4렙 현재 4렙이 다 돼가거든요. 저희는 이 마크를 찌뽕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네, 일단 트로피 마크가 제일 이쁜 것 같아. 또는 뭐 번개 마크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번개 그리고 뭐 천사 마크 이것도 괜찮네. 천사 이 마크도 이쁘다. 맞지 얘들아? 일단 저희 푸페는 트로피로 가자. 이게 제일 이쁘네 이거.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클럽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럽 시스템이 현재 보면은 진짜 개끙끙이에요. 진짜로 뭐 관리 클럽 뭐 길드 관리 또는 뭐 그런 거 랭킹 들어가 보면 진짜 허접하고 뭐냐 이거 진짜 막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박수를 쳐드립니다. 예, 굉장히 이제 깔끔해져요. 뭐 이런 식으로 클랜 원들 뭐 레벨이라던가 또는 뭐 라이더명 뭐야 이거는 직책 그 다음에 주간 점수 올린 거 누적 점수 가입일 접속 상태까지 해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뭐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해졌고, 그 다음에 스피드 클럽 레이스 해갖고 승률이 몇 프로고 몇 점 면승 몇 패고 이게 다 또 등록이 된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전도 있고요. 네. 이거는 신 아이템이겠지? 파란색은 스피드고. 자, 그 다음 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럽하우스. 이건 뭐죠? 클럽하우스? 그 다음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클럽 본부, 레이싱 센터, 라이더 센터, 클럽 은행.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길드 관리에서 이런 게 생긴다는 것 같아요. 네, 길드 관리.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네요, 말 그대로. 클럽하우스니까 클럽하우스에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온다. 그거네요. 아, 맞죠, 여러분들? 예. 네. 클럽하우스가 생기면서 클럽하우스에서 클럽 본부, 레이싱 센터, 라이더 센터, 클럽 은행 이런 게 이제 생긴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이제 클랜원들을 또 간편하게 깔끔하게 멋있게 택한스럽게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 이제 카트라이더를 굉장히 또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분들 또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 네, 많이 이제 운영자분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좋은 이제 서비스로 카트라이더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트라이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패치로 통해서 카트라이더가 더 발전하길, 승승장구하길 기원하면서, 카트라이더 파이팅! 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뿅! Let me hear you say, oh, oh, oh.